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상식 대결에 사회를 맡게 된 바나나라고 합니다. 헬로. 아, 나 미쳤다. 내려와. 내려와.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의 뇌가 조금 더 맨들맨들한지 주름이 없는지 마치 노들리 두피 같은지 그것을 이제 가려보는 세기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동물이 어떻게 인간을 여러분 이 대결은 빅매치입니다. 용호상박 박빙의 대결이에요.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은별이가 이기긴 좀 어렵지 않을까. 암만 간행이 좀 멍청하더라도. 그럼 한번 참가자들 실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은별아, 그 상대방 분과 같이 계십니까? 네. 은별이가 생각하는 간의 상식이란? 수준 미달이랄까요? 오케이, 간의 씨를 한번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간의 씨 안녕하세요. 은별이의 상식이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줄 짧게 부탁드립니다. 상식이 그냥 없는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상식 미달과 상식이 없는 자는 이 엄청난 싸움 이제 곧 시작합니다. 과연 상식 미달과 상식이 없는 자 이 둘 중에 싸우면 어떤 자가 승리를 쟁취하고 어떤 자가 그나마 종이 한 장 차이로 지식인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과연 누가 좀 덜 멍청한가 이 대결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참가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에 대해서 우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대학교는 졸업을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중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다녔을 정도 김은별 씨보다 더 똑똑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학점이 0.53이 됐나? 그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굉장한 학점이거든요? 맞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맞을 수가 있나 했는데 맞았대요. 둘 다 그러면은 뭐 상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뭐 상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지식이기 때문에 기본이지. 뭘 뭐 공부를 해 그거를. 이 마더파드 젠틀맨. 74 21 아 28 39 26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넌 왜 틀리고 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문제를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이직한 것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이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기본적인.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너를 몰라. 자, OX 문제예요. 앵무새는 앵? 무식한 새끼의 줄임말이다. X! X! O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예! 네. 답은 X였습니다. 자, 이제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타의 혹에는 물이 차있다. 오! 은별 X! 엑스. 지방이 차있죠. 이거 혹시 본 거 아니야? 안 봤어. 원래 알고 있는 그러네. 너도 지방이 차있으니까. 그러네. 하지만 어쨌든 답은 X 맞습니다. 지방이 차있기 때문에 은별에게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네가 너 똑같이 지방 차있지 않느냐라는 기발한 들이 쳤기 때문에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 OX 은별 X. 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누군가가 본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 돈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금액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은 갚아야죠. 2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대머리 지인 한 명씩 꼽으라면 하나, 둘, 셋. 노돌리. 대머리는 흔한 사람이 아니군요. 대머리도 비듬이 생깁니다. 은별 O. 그냥 피부도 각질 생기는데 건조하면. 자, 맞습니다. 대머리도 각질이 생깁니다. 즉, 돌리염도 청결히 관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번개랑 천둥이 다른 단어입니다. 빠르기도 달라요. 근데 번개가 더 빠릅니다. 맞습니까? 오. X. 찍은 겁니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난 알고 있는 사실이야. 뭐가 더 빠르다고요? 천둥. 자, 본인은 뭐라고요? 전 번개요. 답은 천둥이 더 빠릅니다. 손은 그 장기 중에 위가 있죠. 위가 사람과 다르게 4개다. X. 자, X 나왔고요. 저는 무조건 반대에 가겠습니다. 오. 오. 손은 위가 양창, 천엽, 맛있겠다. 막창, 그리고 벌집냥까지 4개가 있습니다. 알파카가 3개다.
자, 놀랍게도 완전 동점 9대9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 자존심 상한다 진짜 이거. 왜요? 어떻게 오빠랑 동점이지? 그쪽보다 지식적으로 좀 넓은 편이에요. 상식이 모자란 친구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문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는 수도 문제입니다. 수도 공부 좀 할걸. 하나도 안 했네. 이번이지 뭘 공부를 해. 중국의 수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알고 있는 분은 먼저 외치셔도 돼요. 아, 말씀해주세요. 베이징. 맛있지. 베이징 덕이 아니고 베이징이에요. 맞습니다. 답은 베이징이에요. 오, 은별이 생각보다 상식이 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베트남의 수도는? 칭다오. 이제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비포베다오. 자, 1번 하노이, 2번 비엔티안, 3번 호찌민, 4번 다낭. 4번 다낭. 그럼 난 1번 하노이. 살구도 다낭이나 하네. 답은 1번 하노이였습니다. 한국야 다낭이라매. 자, 미국의 수도는? 근데 워싱턴 DC. 오! DC가 뭐의 약자죠? 도널드 덕. 디지털 시대야. 웹툰의 수도는? 1번 네이버. 레진 코믹스. 정답 먼저 외쳐야 됩니다. 정답 레진 코믹스. 제가 먼저 정답 외쳤잖아요. 3번 카카오, 4번 레진. 4번 오, 레진 코믹스. 오, 그런 거 없다. 답은 5번입니다. 우리 모두 웹툰 플랫폼을 사랑합시다. 어떤 작가가 레진을 가든 네이버를 가든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수도 문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고 현재 스코어는 11대10. 은별이가 1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은구조 똑똑하다. 나야. 자, 다음은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린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나바다 사자성어였어?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할 때 버린다. 아나바다. 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 아, 잠깐 맞춰볼게. 1번 교각사루, 2번 토사구팽, 3번 함흥차사, 4번 교언염색. 2번 토사구팽. 4번 교언염색. 답은 토사구팽이었습니다. 왜소하고 약한 대상이 보다 강한 대상을 약본다는 사자성어는? 야, 너 X. 1번 건곤일척, 2번 재소자척, 3번 인자무적, 4번 템템버린. 4번 템템버린. 맞습니다. 답은 4번 템템버린이었습니다. 4번 템템버린. 20대17 3점 차로 은별이가 앞서 나오고 있어요. 다음은 각종 주관식과 이제 기타 상식 문제예요. 마지막이에요. 자, 볼링 경기에서 볼링핀은 몇 개일까요? 아차. 11개. 12개. 답은 10개고 그나마 근접한 사람한테 점수를 주겠습니다. 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2004년 한국 드라마 제목이에요. 소지섭과 임수정 주연의 드라마로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라는 명대사로 유명했어요. 이 드라마의 제목을 맞추면 됩니다. 1번 디지몬 어드벤처, 2번 미안하다 추억한다, 3번 미안하다 사랑일까, 4번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억울로 끊었다, 5번 미안하다 사랑한다. 5번 미안하다 사랑한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29대25. 굉장히 박빙이었으나 은별의 생각 의외로 선전하면서 가네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멍청이! 나 생각보다 빡대가리구나. 승리 세리머니로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에겐 살구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데또. 제가 이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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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롱. 자, 아무튼 이렇게 상식 대결은 막이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양극화가 심했어요. 가네씨가 생각보다 멍청했고 은별이가 생각보다 똑똑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좀 얻고 갑니다. 자,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승리하신 김은별님부터 한번. 생각보다 개 족밥 빡대가리였네요. 그럼 개족밥 빡대가리시는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개족밥 빡대가게 한데 솔직히 김은별 씨 저보다 개족밥 빡빡빡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방심했네요. 알고 보니 본인이 개족밥 빡빡빡빡빡빡대가리여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본인 대학교 학점이 몇이라고 했죠? 0.53. 아,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네. 본인은 0.53에 계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분발해서 67에? 42. 대답을 하세요! 가네씨 굉장히 귀여운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중졸 중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얘는 대학 과정까지 끝내고 나서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마 본인이 대학을 다녔으면 더 괜찮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